안녕하세요, 금선댁입니다. 오늘은 발포리의 추억, 사진 찍어주는 남자, 그걸 바라보며 좋아하는 여자, 멋지게 펼쳐진 이곳은 고흥군 도하면 발포리입니다. 백합조개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물이 빠지길 기다렸다가 조개를 캐려고 합니다. 고사위를 못 찾고 바지씨는 바다로 퐁당 들어간 후 열심히 조개를 찾고 있습니다. 조개야, 조개야, 어딨니? 내 조개를 돌려둬. 이거 옷을 다 적셔가며 바닷속 모래를 헤집고 한 맹탱이를 케어 개선장군처럼 서 있는 바지씨. 다른 때와 다르게 너무 멋져 보입니다. 아주 재미스럽고 듬직하네요. 저 장대는 조개를 캐는 도구입니다. 조그만 낫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바닥을 긁어 조개가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손으로 캐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합조개에 눈이 어두워 물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바다에 들어가 옷을 적셔가며 열심히 찾고 있네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잡았는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아이, 좋아라. 바지씨보다 백합조개를 더 좋아하는 금산댁. 큰 조개는 바지씨 주먹만 합니다. 부럽쥬? 자, 손질 들어갑니다. 소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소라도 보이네요. 깨끗이 손질 후 초밥을 만들었습니다. 백합조개로 초밥을 만든 저도 이 맛에 깜놀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대마기에는 매실장아찌를 올렸습니다. 작은 백합조개와 소라는 회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주운 돌판은 열 처리 후 회접시로 사용했습니다. 우와!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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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입니다! 한상 가득 임금님도 안 부럽네요. 최고의 밥상입니다. 최고의 밥상입니다. 산지 직송 스페셜 요리가 금산댁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지껏 제가 먹었던 초밥은 저리 까라까라까라입니다. 아주 싱싱, 담백, 깔끔, 식감은 샤크샤크. 최고의 밥상입니다. 최고의 바다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은 냉장고에 있는 오징어와 함께 조개를 듬뿍 넣고 짬뽕을 만들었네요. 와우, 그 맛은 매콤하니 시원합니다. 점심에도 좋아하는 짬뽕을 했어요. 냉동실에 있는 발포리표 해산물을 섞어 잡탕 짬뽕을 짬뽕으로 배를 가득 채운 후 고흥만으로 출격! 고흥만에서 바지씨는 돌을 들쳐가며 낙지 두 마리를 잡고 또 해삼을 잡고 모래를 헤집고 개불을 득템하였습니다. 저녁에도 행복한 비명에 배가 터질 뻔했습니다. 바다에서 준 선물로 삼시세끼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도 물때 좋을 때 바닷가 가서 한번 잡아보세요. 멈출 수 없는 맛에 반한답니다. 이곳은 금산면에 있는 연소해수욕장입니다.
깨끗이 정돈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겨울이 되면 자연산 굴을 캘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이곳에서 해산물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바지씨가 소라 4개를 득템했어요. 문어까지 잡아왔네요. 역시 바지씨는 바닷가 체질인가 봅니다. 문어님과 소라님은 손님이 오신지 어찌 알고 귀한 마징을 나왔을까요? 이뻐 죽겠어요. 끓는 물에 소라와 문어를 데쳤습니다. 금산댁이 딱 한 마리 잡은 개도 있네요. 데친 소라를 뺄 도구가 없어서 보이는 도구로 대체합니다. 재치만점 금산댁입니다. 데친 문어를 테이블에 놓자마자 바빠지는 손길. 언니, 아, 하세요. 바지씨도 한 입. 맛있죠? 맛있다. 물을 끓여 스프를 넣고 또 라면을 넣고 먹다 남은 문어와 데쳐놓은 소라를 긴급 투입합니다. 라면의 국물 맛은 개가 끝내줘요. 바지씨가 잡은 소라와 문어를 넣고 마무리를 컵라면으로. 소라 넣고 문어는 소문난면 맛이 일품 아닌 명품입니다. 우리의 어시장은 오늘도 저에게 만족함을 선물로 주었어요. 바닷가에 사니 삼시세끼 걱정이 없네요. 부럽쥬. 청정지역 고흥으로 여름휴가 오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